같이 옆에 자더라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꿈을 꾼다고 하죠. 여기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시작할 텐데요. 자, 남편이라는 문정희 시를 신앙송가 송상옥님이, 빨랫줄의 행복을 널다라는 시를 허진년 시인님의 시를 손종욱 시낭송가님께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오빠도 아닌, 마누라도 아니고 누나도 아닌, 아버지와 오빠 사이의 전수점 되는 남자. 내게 잠 못 이루는 연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언론하고 물어보고 싶다가도, 아차, 다 되어도 이것만은 안 되지 하고 돌아누워버리는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도 제일 먼 남자.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도 제일 먼 여자. 이 무슨 웬수인가 싶다가도,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인 것 같아. 오늘도 다시금 저녁을 짓는다. 그리고 보니 나와 밥을 가장 많이 먹은 남자, 가장 많이 먹은 여자,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많이 가르쳐준 여자, 바로 이 남자, 바로 이 여자. 일요일 오후 외출한 아내가 전화기로 지령을 내린다. 여보, 세탁기 먼저 쓰면 빨래 좀 널어줘. 마누라 말 잘 듣는 것이 세상 공덕 중 어떠미라고 하니, 달콤한 참깨에 들리던 규칙적인 회전음이 빨래 소리였구나. 빗소리로 들리던 휘파람 소리가 헹굼물 빠짐 소리였구나. 둔탁하게 베란다 창을 두드리던 소리가 탈수 소리였구나. 뚜껑을 열자 손에 손잡고 씨름하듯이 식구들이 가장자리로 가지런히 잠을 자고 있다. 그래, 서로의 등을 두드려서 하얗게 빛을 내었구나. 따뜻한 가슴을 녹여서 세제를 풀었구나. 가는 목덜미를 말끔히 씻겨주며 헹구어 내었구나. 아내의 좁은 어깨를 펴서 빨랫줄 중앙에 편안하게 앉히고, 주름진 내 다리통을 반듯하게 펼쳐서 가장자리에 세우고, 소파 깊숙이 몸을 낮추고 올려다보니 내가 아끼고 사랑하여 왔던 모든 것이 빨랫줄에 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여 왔던
모든 것들이 빨랫줄에 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여 왔던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 네, 여러분들 후보라는 시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신앙송이 이제 저희가 행사를 가려고 하면 아 신앙송 그거 분위기 좋죠. 그 신앙송 안 맞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신앙송이 정말 뭐 슬프고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행복을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들 가슴 속에 슬픔은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송을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것들은 내 가슴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픔이든 기쁨이든 행복이든 신앙송 시 속에 들어있는 함축적인 언어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었던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많이 뽑아내어서 내일은 좀 덜 슬프고 그리고 행복은 두 배로 더 행복하고 기쁨도 두 배 이상으로 더 기쁘면 더 좋겠죠.